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대상받아 나의 모든 것 다 지금 내가
진실하게 하셔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요. 오늘 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른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에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햇빛 찬란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비바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쓰실 날을 기다리며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마음이 청결하길 원합니다. 특히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에 우리가 더욱 정결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귀 열어주시고 마음만 열어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 체득되고 역사할 때 큰 기적을 나타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어떤 이가 이러한 티끌 모아 태산됨을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한 달 담뱃값을 40년 동안 모아 저축하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2억 5,270만 원이 된다고. 달러로 환산하면 24만 불 정도 되는 가치죠. 그렇다면 만일 이 돈으로 다시금 테슬라나 삼성전자 등에 투자하면 40년 뒤에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2조 2,051억 원이 된다고. 달러로 환산하면 22억 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빠와 아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담뱃값만 절약해서 모아서 투자만 해도 이와 같은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라 여김받는 워런 버핏은 성공적인 투자란 결국 손실과 시험을 견딜 만한 인내에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쩜 이는 시대의 변화를 일구지 않은 감각과 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탁월한 투자는 오랜 기다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바닥 모르고 떨어지는 주가도 밑도 끝도 없이 폭락했던 집값도 참고 인내하여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음을 상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투자는 오랜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길면 판시 평생을 살아가는데 무언가 집중하고 계속해서 투자하면 얻을 가치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최대치는 아마도 영원에 대한 구원이며 영생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투자가는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많은 영혼에게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13년을 투자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다윗에게 20년을 투자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25년을 투자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각각 40년씩 80년을 투자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바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무한 가치를 알도록 투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사람에게 투자하시고 영혼으로 거두시는 주님을 귀인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영혼까지 투자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투자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세로 그의 나라와 의에 투자하길 원하시고
또 무엇을 더하여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로 시간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하셨습니다. 여기 주님은요, 먼 길 떠나는 귀인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도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가 가는 길이 멀고 상당히 험하며 예기치 않을 돌발 변수가 가득함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련과 가공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할 수익이 상당히 높을 것 또한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험과 돌발 변수의 상황을 고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에 상응할 고도의 투자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시간과 주어질 가치를 잘 계수하고 간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즉슨 만약 잘못 계수할라 치면 상당한 수익을 고스란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 문화를 바꿔도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문제였습니까? 시간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다시 말하면 촉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다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이비 종말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염려에 쌓이는 겁니다. 혹 교회 나가서 감염되면 어쩌지? 백신은 안전한가? 음모론이 많다던데. 이러다 우리가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초조가 엄습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극도의 불신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전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네, 물론 하늘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면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을 따르면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냐면 촉박한 종말론이 아니라 임박한 종말론으로
바뀌어지는 거. 임박한 종말론은 뭐예요? 오늘 죽어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큰일 나나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일 나요. 벌어둔 돈도 남겨진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모든 걸 하나님의 것임으로 드리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죽으면 어쩌나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죽고 난 세상이 여기만 못하면 어쩌나, 아니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면 어쩌나 라는 발상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죽고 나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으면 어쩌나, 죽을까 하노라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 수 있죠. 거기에 시간이 변화합니다.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면 돼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날로 계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쉬셨어요, 주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계수를 하루하루 단위로 끊어서 자고 깨기를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급하시는 자고 깨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 앞에서 죽었던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잔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저를 깨우러 왔다 라고 얘기하셨죠. 성경말씀 4장, 마가복음 4장 27절에 말씀해 보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날들과 계수한 날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죽음을 넘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덮치니까 오늘의 일상이 무너졌어요. 일상이 천국 같아야 되는데 일상이 지옥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과 불신이 찾아왔어요. 죽을까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죽을까 하는 게 왜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거든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만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누가 던져준 말이에요? 사단이 한 말이에요. 사단이 한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며 살면요, 일상이 지옥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운전인들 제대로 하겠어요? 내가 죽을까 하는데? 집 밖으로 나갈 수나 있겠어요? 도처가 위험천지인데? 근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면 일상도 천국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좋게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보다 저 천국이 훨씬 더 좋고 그새 주님의 다스림에 유하는 곳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뒤에 심판하실 일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해서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기도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죽자는 소린가요? 아닙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제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시간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미래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랬어요. 여기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귀인이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살펴본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보고자 하신 거죠. 우리로 말하면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오해하지 말 것은요, 종들의 보고와 같이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 분명 열 문화를 남긴 사람과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과 한 문화도 못 남긴 사람이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주인은, 귀인은 결단코 성과대로 그들을 판단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 열 문화를 남긴 사람하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하세요. 다르게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떠한 결과를 낳은 연장선상에서 그들을 보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그들이 남긴 만큼의 수입을 문화로 돌려주지 않고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바꿔주셔요. 다시 말해서 얼마를 남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정 돌아볼 것은 그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긴 종들의 삶의 태도, 곧 비즈니스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유추해 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긴 종들이 한 문화 있는 사람의 것을 결단코 빼앗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준 것은 먼 길을 갔다 돌아온 주인, 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종들은 어떻게 장사하길래 그 같은 수익을 창출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장사를 투자식으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시간에 대한 투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공정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에 대한 투자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기 투자, 앞선 투자,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정당하고 공정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식 투자를 언제부터 하는 줄 아세요?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바로 해요. 성인식 날에 우리들이 결혼식 때 부주금 내듯이, 축의금 내듯이 어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아이들한테 줘요. 그 돈이 얼마까지 되냐면 보통 한 1, 2만 불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거를 학교 다니면서부터 주식을 사요. 투자를 해요. 굉장히 앞선 투자죠.
조기 투자고 장기 투자. 그걸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당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온전히 미래를 보고 가치에 투자하는 안목을 길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긴 종들은 언제부터 투자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귀인이 자신에게 한 문화를 주고 맡기고 떠난 그 시점부터 투자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했고 주인이 오자마자 회수하여서 주인에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투자했을 때 얻을 성과였던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믿음이 동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만 가까이 계신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얘기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하던 방식대로 여전히 그의 다스림 안에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먼 길을 가셨지만 여기 계신 것처럼 그의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고 살면 놀라운 수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는 그러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면 오늘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영원에 투자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하셨어요. 뭘 잘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장사하여 많은 것을 남긴 것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이들을 칭찬하신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문화라고 하는 단위가 그렇게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물론 달란트에 비하면 엄청 작은 단위인데 한 문화가 얼마의 가치냐면 아주 건장한 사내가 3개월치를 일해서 얻을 몫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왜 여기 주인은 작은 것이라고 치부해버린 걸까요? 사실 여기 이들이 남긴 수익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다섯 배의 수익을 주식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수익률이 500%예요. 여러분, 이건 경이적인 거예요. 여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수익률이요, 50%만 넘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의 수익률은 무려 500%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무려 1000%예요.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것이 지극히 작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의 상환은 배당률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주님이 제시한 배당률이 얼마예요? 열 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또 다섯 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건 달란트 비유와 또 다른 양상입니다. 이 이익과 이윤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은 왜 이 같은 큰 보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종들의 충성과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들은 자신이 한 문화를 갖고 열 문화를 남겼는데 그 열 문화 남긴 것 중에 일부만 드린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렸어요. 다섯 문화를 남긴 이도 똑같이 그리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재투자입니다.
주인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주인이 이 마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마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죠. 의에 주리고 목마를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청결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바탕이 되면 그 다음에는요, 진정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애통한 백성을 보면 함께 애통할 수 있고, 긍휼을 구하는 이에게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백성을 위하여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역시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발상의 전환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귀인이 늘상 그렇게 투자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마음입니다. 존재의 변화예요. 물질로는 가난하게 될지언정 존재의 넉넉함으로 사는 것은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투자는요, 사람에게 하는 거죠. 영혼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영원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영혼의 가장 큰 장점은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을 귀히 보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나라예요. 반면에 중국이란 나라는 사람을 육신으로 보는 나라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과연 승리할까요? 그것이 다스림의 차이와 수익의 차이를 낳을 것입니다. 처음엔 잘 되다가도 금세 몰락할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영원한 투자에 힘쓰면 그 나라는 번영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빈익빈 부익부 차원의 문제의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가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유무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잃어버리고서야 더 얻을 것이 없게 될 것이고, 영혼을 얻어야 진정 받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영혼을 얻고 영혼을 함께 하는 데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얻어야 할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밭에 감춘 보화를 보면 이 진주 장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고 그 밭에서 영혼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았던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게 토색한 것의 네 배를 갚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이 결혼하기 위하여 모았던 모든 지참금의 결정체인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한순간에 쓸 수 있던 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혼의 투자 방법이 뭡니까?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투자 방법 중 하나는 믿음의 선투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투자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떼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며 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의 7분의 1을 떼놓고 시작해보세요. 소득의 10분의 1을 떼놓고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살 수 있어. 죽을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용광로에서 되살아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왕비의 자리를 끝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에스더처럼 모든 것을 더 한 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옮겨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주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나날의 삶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이 천국과도 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임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 향함을 아는 믿음과 언약의 백성들, 우리 삶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 맡기며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심은 것마다 거두게 하시되 하나님의 것으로 심고 가꾸며 거두어 영광 돌릴 수 있는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심고 가꾸어 거둔 이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보응하시며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게 하셨사오니, 넉넉한 은혜로 나누며 베풀며 선대할 수 있는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이 아파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백성들 위로하게 하시고, 저들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어서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우리 사랑 장로계를 기억하사 영혼의 아버지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거두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귀한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게 하시옵소서. 자자선선 믿음이 계승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두시고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5장 찬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심고 가꾸어 거두어 하나님 주신 영혼에 대한 투자를 믿고 살아가며 의로 거두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하 저대 가정과 생업과 사업에 몸된 우리 사랑 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옆뒤 자문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투자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몬데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주님으로 환영드리고요. 예배를 마치신 후에는 애찬과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애찬은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찬이 10가지도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성교회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강단 우리 안영희 권사님, 안영희 선교사님께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회 및 기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년표는 하나님 사랑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한 해를 선교하길 원하고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관계 가운데서도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고요. 또 대면 예배 지향하여서 각종 모임에도 계속해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우석 집사님께서 우리 사랑 장로교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9월 26일 주일부터요. 한 6주에서 8주 걸쳐서 무료 테니스 강좌가 있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주일 오후 1시에 참여해 주시면 테니스를 함께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주최할 이웃사랑을 위한 거라지 세일이요. 10월 9일로 연기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물품을 보내주시고 있어서 교회 여기저기에다 쌓아두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물품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웃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시면 남성교회에서 잘 관리하고 팔아서 수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몇몇 분들 반가운 분들 있어서 우리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자매님 식구들이 다 같이 자리했어요. 우리 케빈, 엘더 케빈, 그 다음에 우리 데니엘 나단 왔어요. 우리 큰 박수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멀리서 우리 함께 자리해 줬는데요. 우리 이인영 장로님, 이승경 목사님, 두 아드님, 캘리포니아에서 부모님께 해년마다 방문하고 있어요. 같이 왔습니다. 잠시 일어나실 때 스탠드 업 플리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추석과 함께 즐거운 또 애찬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찬을 위해서 우리 안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또 한 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되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애찬은 여성교회에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함께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